네, 그럼 이번에는 열전 상하이 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역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이번 주 많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과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굵직굵직한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번 30일에 IMF 이사회가 열리면서 이제 위안화의 SDR 편입 뭐 이슈도 있고요. 또한 IPO 재개, 물론 인민은행이 좀 충격을 줄이려고 지금까지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변동성에 대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이슈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두 가지 이슈 둘다 지난주에도 여전히 있었던 이슈이긴 한데요. 굳이 이번 주가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상해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건 일단 논리적으로 어긋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11월 말로 예정된 일단은 SDR 편입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이미 예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위안화 약세 부분이 있었으나 인민은행에서 이미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IPO 같은 경우도 일단은 12월 초까지 예정되는 물량이 10개사 정도로 예상이 될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10개사 중에서도 상해가 5개, 그리고 신촌 중소판이 3개, 그 창업판이 2개, 즉 상해 시장에 들어가는 이슈 자체는 5개 종목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예전 저희가 7월 달에 IPO가 재개가 됐을 때 국태근환증권이라는 큰 굵직굵직한 큰 규모의 상장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어느 정도는 걱정은 줄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부터 좀 다른 이슈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지난주에도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에서 SLF,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즉 유동성에 관련된 대출 금리를 좀 인하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금리 밴드의 상한의 역할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IPO랑도 같이 연관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경제성 통화 절하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국 구조적 개혁의 길을 선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일단은 계속 인민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여쭤보시는 후광통 아니 선광통 내용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지난주 11월 17일이 후광통 출범한 지 1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 연회 개최에서 홍콩 거래소 총재인 리샤오저 총재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후광통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하겠다. 뭐 업그레이드된 후광통을 선광통과 함께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선광통을 출범하는데 시간이 불충분하므로 내년에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3달 정도의 출범 기간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 역시 증시에는 지속적인 호재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이슈인 뭐 리커센 총리가 얘기했던 중대 기술 제조 프로젝트, 이건 우리가 저희 알고 있는 제조 2025 프로젝트랑 같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공공 서비스 조치 개선이라든지 행정 절차 간소화,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역시 꾸준하게 앞으로가 될 가능성이 클 수가 있겠고요. 뭐 일단 시황의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지금 3,646포인트가 될 텐데요. 일단 이런 그 상해 종합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약간의 기술적으로 눌림의 모습 나올 수 있지만은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다면 바로 4,000포인트 정도까지 한 번에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면 종목을 잘 고르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도 호재나 우려 뭐 계속 모두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집중을 많이 했었던 위안화의 SDR 편입이랄지 IPO 재개에 따른 변동성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참가자들도 알고 있었고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좀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역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이제 그만큼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리님이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종목 얘기는 저희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까지 한약한달 동안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갖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증시가 업그레이드된 것만큼 새로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일단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귀인조란 종목입니다. 귀인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자면은 귀인조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는 브랜드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동화 판매 업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인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운동화 판매 업체인데, 운동화가 56% 정도, 의류가 42.38%, 액세서리 부분이 1%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준비해드린 그림 두 번째 걸 보시면 말씀드리면은, 중국 스포츠 산업의 규모 및 비중. 지금까지 제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중국 정부에서 작년 10월 달에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스포츠 소비 촉진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4천억 위안에서 일단은 정기적으로 운동한 인구가 5억 명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는 26% 이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귀인조에 딱 들어맞는 시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귀인조 운동화에 대한 가격대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림을 좀 연상할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그 그림 안에 빨간색 나이키 거꾸로 된 모양이 좀 있는데요. 그런 로고가 이제 속도와 미학을 상징하는 새를 뜻하는 브랜드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활시위를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고요. 브랜드 로고를 앞세워 브랜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쟁력 자체를 봤을 때는 지방 소비자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선이나 2선 소비 소비자보다는 3선 이하의 지방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199에서 359 위안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가격대를 가장 적정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귀인조 입장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림이 이제 귀인조 스포츠 앱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 산업 기금을 통해서 O2O, 그러니까 소비자와 기업 발언 서비스, 스포츠 교육, 개인 헬스, 스마트 설비 같은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저는 그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귀인조가 유상증자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유상증자가 풀리면서 오늘 다시 거래가 된 상황이고,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수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도라면 최근 3거래 이상 3개월 동안 신고가의 위치에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 부근인 69 위안에서 지금 39 위안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기존 5월 달 수치로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는 여력에 판단해서 귀인조라는 종목을 일단 분할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종목 귀인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